40주년에도 꼭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듀듀듀듀 2시 방송 예정. 어, 오케이. 라이브 시작. 어, 옆으로 나오네. 어, 됐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듀엣입니다. 듀엣의 누구시죠? 듀엣.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듀엣의 백인태 친구 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친구인 백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브이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기억으로. 내용은 바람대요. 그 태진 씨랑 같이 나온 그거는 이제 인스타 말이에요. 라이브였고. 아, 그 인스타 라이브였죠? 작년 저희 생일에. 아, 벌써. 거의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사실 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화면을 보고 네. 있는데 굉장히 하얗게 나오는데 지금? 좋죠. 아니, 뭐. 이태 씨 왜 이렇게 하얗지? 저 좀 하얀 걸로. 미백했어? 뭐야? 오늘 너무 많은데? 제가 비타민C 물 먹고 있잖아요. 아, 진짜로? 아, 네. 네. 아이고. 네, 뭐, 좀 읽어주세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팬텀싱 올스타전 방송을 통해서 인기현상으로 네. 팬텀싱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듀엣의 구름에 달 가듯이 신곡도 내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뭐 4주년 맞아서 네. 인사드리는데 네. 4? 네네 4.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시간이 4년이 참 금방 흘렀어요. 그쵸? 너무 빨리 흘렀어. 너무 빨라. 빨라도 너무 빨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렀냐. 어 4주년 축하 축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듀엣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데뷔 4주년 축하드립니다. 어 아이 둘 미모. 네. 아이돌 미모는 아이 둘 미모라. 네. 아, 아까 저희가 아이인 거예요. 네. 아이 둘의 미모. 아이 둘이 있을 것 같은 미모. 사람이. 예. 어 안경슬기님 잘생겼다. 네. 안경 쓰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 갑자기 벗으면서 좀 슈퍼맨처럼 한번 넘겨야 아니 요새 눈이 안 좋아져서 이 브이라이브 하면서 댓글이 안 보일까봐. 아 잘생겼다. 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오늘 잘 봐야죠. 처음 목포에 뵈러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왔는데 목포 기억나시나요? 목포면 그때 그 요트 축제 네, 알죠 예. 알죠. 요트 축제 기억납니다. 오 그게 벌써 4년 전이네요. 2017년입니까? 제 기억으로 그때 브이라이브를 처음 우리가 개설해서 기다리면서 맞아, 했던 기억이 나요. 카페에서 맞아요. 야외에서 했었죠. 굉장히 그런 게 다 떠오르네. 어, 또 어떤 분은 올스타전 보고 입덕해서 엊그제 예당 공연도 다녀왔어요. 앞으로 못 헤어나올 듯 듀엣토 사랑합니다. 아 올스타전 네 보시고. 지켜볼게요. 헤어나온지 못 헤어나온지 이런데 없어지면 그냥 그게 얼마 전에 예당 공연도 하고 네 이런 아, 상황에 공연도 해서 감사하네요. 눈이 안 좋아졌다니까 루테인 태님을 안녕하세요 루테인 백인태입니다. 당신의 시력을 맑게 해줄 네 어 5월 17일 저희가 처음으로 그리움 끝에를 내면서 듀엣토로 데뷔한 날이고 네. 오늘 이제 4주년 된 날인데 어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브이라이브를 켰고요. 네. 4주년 축하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좋아하시는 거요? 제가?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왜 침 흘려요? 빨리 닦아 닦아. 네 제가 가져올게요. 아주 그냥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나오는구만. 먹으면은 눈물이 나오고 먹기 전에 침이 나오고. 자 나오나요? 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어 네 축하합니다 써 있는데. 아오 그러니까 화면 반전이 아니어서 정확히 축하합니다라고 나오겠죠? 어 이제 지금 제 화면으로는 이지혜 슬기 씨가 이제 축하합니다 들고 왔어요. 오 정확히 나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축하합니다. 아니 이것도 저희가 네. 방송 키기 전에 어. 그 여기 또 저희 방송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네. 어, 케이크 드실 거면 젓가락을 드릴까요? 했더니 슬기씨가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어. 아, 죄송하지만 제가 숟가락을 챙겨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작년 브이라이브 때도 숟가락을 네. 먹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어, 듀엣토의 국룰은 케이크는 숟가락이다. 어. 그래서 제가 하나 챙겨왔나 했더니 또 그래도 두 개를 챙겨오셨어요. 아예 네. 둘이라서 듀엣인데 자, 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먹기 전에 어,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어,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듀엣터의 4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네. 오, 아니, 브이 라이브 속에서 지금 들렸죠? 베이테 씨 목소리가 들렸네요. 저를 성대모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어쨌든 케이크 깔아야 되니까. 네네네. 저희 칼 대신에, 니, 너님 턱으로 좀 깔아. 턱이 잘 깔아. 아, 이걸로 잘라드릴까요? 네. 아, 아주 잘 잘릴 수 있어요. 아니, 뭐 칼을 대요. 숟가락이면 되지. 또 이 숟가락 하나면 못 먹는 게 없죠. 아, 네. 아니, 또. 네. 케이크. 이게 케이크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드셔보시겠어요?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지. 이거 플라스틱 같은데? 아, 플라스틱, 누가 봐도 플라스틱인데? 초코인가?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가짜야 가짜. 못 먹어. 아 가짜다 가짜. 어. 네. 저희가 그러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맛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 아니 슬기 씨가 또 이제 제작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하! 초코 케이크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 어, 어. 그래서 어 그럼 무슨 케이크인데 했더니 딸기 케이크라 해서 제가 또 이랬죠. 아! 어 딸기 케이크라 다행이다. 어, 네. 딸기는 먹을 수 있는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태 씨가. 자, 또 숟가락으로 이게 또 한 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네, 다들 그 화면 브이라이브 보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이런 거 그 아, 유튜브 보면 이렇게 해서 손바닥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거 본 거 있어가지고. 네. 딸기는 너님 드시고요. 네. 넌 맛있다. 아직 딸기 맛이 괜찮네요. 지금 딸기 철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노지 딸기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지 딸기. 노지. 노지 딸기. 네네. 하우스 말. 어 맛있네. 티라미스 티라미슈 슬기 씨 티라미슈 좋아해요? 티라미슈 아니고 티라미수. 티라미수 좋아해요? 제가 몰라요 케이크. 당신이 아는 걸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게 뭐 드라마였나?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과점에서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 밑에서 일한 거예요. 어 저 티라미슈 좋아하는데 너 티라미수 이런 걸 들어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매번 헷갈렸어. 티라미슈냐 티라미수냐. 근데 티라미수래요. 티라미수.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 듀엣토 너무 좋아요. 너 누엣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긴 하네. 우리는 누엣토. 너 누엣토 이렇게 해야 되나? 이탈리아어랑 듀엣토네요. 요즘 송중기 씨가 굉장히 이탈리아 말 많이 하시잖아요. 끝났죠 이제. 아, 까쪼. 볼 게 없어졌네. 빈센조 끝나고. 운 알트로. 슬디 케이크 먹방. 아, 슬기님은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해주시고. 어, 아주 맛있습니다. 역시 딸기가 들어가야. 아니 갑자기 4주년 브이라이브가 먹방이 되고 있는데. 아, 먹방이든 뭐든 이 좋은 거죠. 네, 어차피 축하 케이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말 배워야겠어요 이러는데 저희도 이탈리아 말 잘 모릅니다. 발음만 좀 두야호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두야호 두야호. 이게 그 어떤 어르신께서 이게 무야호 하면서 네. 이제 어떡하다가 근데 그분이 무야호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 방송에 나오신 어떤 할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한도전 보셨죠? 잘 알지? 자 그럼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한도전 이걸 해보자고. 자 무한 무야호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짤로 그거였구나. 계속 돌아오죠. 네. 알지 알지 알지. 이렇게 요즘 근데 갑자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무야호 완전히 그냥 좀 무슨 거의 사내 온 것처럼 야호를 하도 하시니까 그죠? 저도 앞에만 안 먹었더니 아주 잘 들어가네요. 빈속엔 케이크죠.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케이크를 먹고 있지만
4주년이니까 좀 특별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아니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걸 준비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4주년이니까 인텐 씨 말대로 브이라이브를 44분 44초 네 44분 44초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4444 40분 되면 저희한테 좀 네,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0 그리고 44분부터 뭐 10초 남았습니다 뭐 30초 남았습니다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정말 별거 아니고요 우리 4주년 기념으로 사사로운 프로필이라는 아주 재미난 걸 준비해봤습니다 트위터의 사사로운 프로필 따단 콸콸콸 네 여기 적혀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적어가볼 텐데요 예전에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있는데 바뀐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4년이 지났으니까 이름이요? 이름은 뭐 그대로 듀엣도 네? 자 그럼 저희가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으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바뀌진 않아서 우선 이름에 백인태를 적겠습니다 이름은 백인태씨 네 이건 저희가 다 적어서 오늘 이제 팬카페에 이 사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많이 보러 주시기 바라고요 백인태 좌우명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좌우명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좌우명을 적으시면 되죠 지금의 좌우명 좌우명 어려운데 근데 저는 별명인데 별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솔기가 가졌으면 하는 별명이 있으면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저도 백인태의 별명 네, 네 같이 적어주세요 저는 고를게요 오늘은 좀 소통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좌우명이 어렵네요 좌우명 이름부터 잘생겼다고 네. 이름이 제일 저긴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좌우명 이 좌우명 어렵네 슬댕이라고 아주 외쳐주셨는데 아니 어떤 분이 좌우명 없으신 듯 하는데 정확해요 좌우명이 없는데 유댕댕댕댕 인테신 테리우스 인테... 아 이건 아니다 인테 사모님은 뭔가요? 아 그때 이제 여성스러운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건가? 긴태 백인태여서 슬댕 슬댕 슬댕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슬댕 네네 마약 네. 마약은 저는 빼겠습니다 네 노달 노래 노달 뭔가 이상한데 노달 고생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노달 노동은 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같은데 슬딩댕동이요? 네 슬딩동댕 아 얼굴 깡패, 노래 깡패, 박상비한테는 그냥 깡패. 아, 슬댕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전 그럼 별명은 슬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태 씨는? 저는 그럼 루테인 해도 되는 거예요? 루테인. 루테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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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 좌우명은. 근데 루테인이 어이예요, 아이예요? 어이. 아, 루테인. 루테는 어이. 사실 뭐 영어라서 아이든 어이든 상관없는데. 발음이니까 맞죠? 루테인 어이 이미 늦었어요 그냥 어이로 해요 백인태 별명은 팩작 팩폭작이라고 자, 저 좌우명이 있어요 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절망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 있었죠 어떤 대가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노력하면 다 됩니까? 이랬더니 진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는다. 하지만 모든 대가 중에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없었다. 요즘 좌우명이에요.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마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길다. 긴데? 노노노노 적어야겠다. 그 정도면은 좌우 상하명 아니야? 너무 긴데? 적어야겠다. 그동안 이태 씨의 좌우명 좀 적어주세요. 좌우명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취미 먼저 적어주세요 취미야 취미 저의 취미는 골프 및 게임 특기
특히 노래인 것 같은데. 아, 그러게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특기 어릴 때는 막 특기 취미 막 헷갈려 적잖아요. 취미가 특기고 막 특기가 맞아, 맞아, 취미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특기가 확실히 그게 생기니까. 네. 이게 참 전 노래만한 특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태 씨가. 네. 아니 요새는 인태의 그 성대모사가 거의 특기가 되고 있지. 제가 오늘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만 하면 다 똑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거 좀 연습하고 있는데. 새로 익힌 게 있어? 그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네. 거의 성우. 1992년 볼리비아. 그런데. 성대모사 및 노래. 전 요즘 생긴 취미가 그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녹음할 때 쓰는 프로그램. 그걸로 음악 만드는 게 취미가 생겨서 오.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지고 있거든요. 만든 노래 좀 한번 틀어보세요. 아, 컴퓨터에 있어요. 아, 아쉽다. 갔구만. 이제 뭐 인텐션 작업할 일 있을 때 뭐 화음 짜는 것도 이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고 그걸로 해볼까 합니다. 요새 취미가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영화보다 음악 만들기. 아, 이것도 적어주세요. 진실! 혹은 거짓? 인태 씨의 특기는 얼굴이라고. 아... 가로치고 얼굴 적어주세요. 아 싫어요. 특기. 아 좌우명에서 걸리네. 특기. 치킨 먹기. 음식 맛있게 먹기.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지금 뭔가 방송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페이 말고. 그러네. 브이라이브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데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번 진짜 먹어야 돼. 그래야 되겠네. 그 저번에 우리 그 라디오 거기서 잠깐 뭐 한 입 먹는 거 맞아. 그걸 통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아, 그걸 좀 짧게 보셔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나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네. 모르겠어요. 좀 적어주세요. 유술기의 포인트. 있죠. 뭐 오똑한 콧날. 오똑한 콧날. 어떡하냐가 같은데 오똑한 콧날과 저는 풍성한 머리. 풍성. 아 좋다. 부럽다야. 네. 풍성한 머리요. 풍성한 네. 머리. 스스로 매력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뭔가 굉장히 재미없어요. 오똑한 콧날이야 적어드릴. 오똑한 콧날. 네. 콧날. 콧날. 콧날과 눈썹도 있네. 이렇게. 풍성한 눈썹. 이렇게 콧날? 눈썹이요? 네. 풍성한 눈썹. 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호호. 좋아하는 색깔과 계절.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사실 옷은 흰색 검은색인데. 저도. 좋아하는 색깔은 전 남색이에요. 전 파랑색인데. 파랑색보다 좀 진한 남색. 저는 이제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 뭐라 그러지? 그 코발트 블루? 코발트 그런 블루. 느낌인가? 딥블루. 딥블루? 응. 계절은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여름을 좋아합니다. 오. 겨울보단 여름인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잘 안 타셔서 그런 거예요. 잘 타는 사람들은 또 여름이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아, 잘 타면? 네. 지금 저희가 한 몇 분 정도 했나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20분 했으면 절반? 벌써 20분을 흘러갔다고요? 빨리 해야겠다. 네,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 그리고 계절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가을. 코발트 블루랑 남색이 같은 건가 하셨는데 다를걸요? 다르겠죠. 네. 제가 알기로 본인은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려. 그 타짜. 아, 1분밖에 안 됐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저 한 여사님 2분 했어요라고 하는데 한 여사님 좀 그래도 양심 있으셔서 2분이라고 하신 거. 더워 지금. 노래방 애창곡. 인태 씨 애창곡? 인태 씨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아니면은 그 MC 더 맥스님 거? 인태 그 남자 말이야? 보통 아니에요. 김범수 형 노래. 아우 그건 너무 끝사랑. 아우 그거는 옛날에 너무 옛날이야. 13년 전. 저는 존니.
존니. 윤종신 형님의 존니. 저는 그 남잔 말이야. 예, 아, 적고 있는데 이거 사실 세워서 적고 싶은데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여러분들의 애창곡은 뭐가 있나요? 뭐 그리움 끝에 뭐 미라클 이런 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시작되는데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네. 아, 인생 영화 너무 많은데. 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를 쭉 나열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인생 영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그럼 거기서 찾아봐야 돼.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똑같은 뭐 많으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인생 드라마도 있습니다. 인생 영화 5월 드라마니까. 전 올인. 올인 드라마는. 네. 올인. 아, 올인 몇 번 봤죠. 아주 재밌었어요. 네. 애창곡 막 9월의 바람 나오고 있고요. 오이 분다. 그림 끝에. 노래방을 못 가죠. 그래요. 노래방 못 간 지 1년 넘었어요. 또 저희 신곡도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네, 구달가. 네, 구달가. 구름에 달 가듯이. 저희 노래 제목 중에 가장 긴 거 아닌가? 맞아요. 어떤 분은 오만과 편견,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If Only Star Is Born, 벤자민 버튼, 사운드 오브 뮤직. 좋아요. 극장 판포로. 미스터 선샤인, 타이타닉, 더 히스토리, 미 비포 유. 다레연인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 좀 좋았는데. 아우, 저 라라랜드 가겠습니다. 라라랜드. 꿈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장면이 저 그렇지. 되게 레미제라블. 죽은 신의 사회. 다 좋은, 너무나 다 좋은 영화네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너무 재밌었지. 가면속의 아리아. 퀘스타포엘라. 그 노래 부르는 거. 코코. 아, 코코. Remember me, so I have to say. 인터스텔라. Remember me. 다 보여주는 거야. 인터스텔라 너무 재밌었지. 야, 인셉션. 인셉션도 재밌었어. 우레메. 우레메. 영구와 땡칠이 어떠세요? 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명작들 중에 화려해서 와 했던 영화가 있고, 그냥 잔잔한데 가슴 깊이 박히는 영화가 있고, 네.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 영화가 있고, 노트북. About Time. 콘스탄틴. 와. 콘스탄틴 멋있지. 나 하고 있어봐요. 저 좌우명 좀 생각하고. 아직 좌우명 안 했어. 너무 좋은 영화 많아서 영화 고르기 힘드네. 저는 근데 아직까지 이 최근 영화가 이게 있어서 최근 영화 스타이즈본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 음악에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인생 영화에 스타이즈본을 좋겠습니다. 아, 스타이즈본. 네. 이거 맞죠? 맞아요. 레이디 가가씨 나오는 거. 맞아요. 스타이즈본. 그러면 나의 최여행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여행지? 저 있어요. 저는 외국도 가보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좀 휴양을 할 수 있는 뭐 제주도랄지 그런 데도 가봤지만 저에게 가장 최애는 부산이었어요. 부산? 제가 해보니까 그냥 휴양지만 있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도시가 있는데 그런 바다나 그런 휴양할 수 있는 느낌이 같이 있었을 때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도시랑 휴양이 같이 있어야 쉬다가. 네, 그래야 좀 마음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히려 너무 그 산과 바다와 들만 보여도 불안하더라고요. 좀 도시 불안하다고? 불안해요. 근데 이제 딱 여긴 바다가 보이다가 뒤돌면은 도시가 있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나의 최애 여행지는 부산! 적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알지만 어디 가면 그냥 숙소에만 하루 종일 있는 스타일이라 몰디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숙소에만 있는데? 몰디브는 숙소에서도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 보이고 그냥 거기만 있잖아요. 아, 그쵸. 뭐 시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만 그냥 있잖아. 진짜 나의 최여행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은 최여행지. 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다가 3일 뒤부터 엄청 후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아, 없어서.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좋은데. 몰디브 혹시 가보신 분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뭐 후회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좋았는지 제가 이렇게 꿈의 여행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좌우명 열심히 즐겁게 살자. 즐겁게라는 말 참 좋은데요. 즐겁게 들어간 좌우명이 뭐가 있을까요? 즐겁게 즐기자. 즐겁게 즐기자. 즐겁게 즐기자. 즐겁게 즐기자는 즐겁게가 다원이잖아. 즐겁게 즐기자. 열심히 즐기자. 야, 좋은데? 즐겁게 즐기자. 야. 즐겁게 즐기자. 먹자, 맛있게 먹자. 뭐 이런 말 똑같은 거니까. 즐거운 게 두 번인 거잖아. 사이판. 즐겁게 몰디브. 즐겁게 즐기자 좋네. 봐요, 호텔에 있어서 좋았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 거야. 코타키나발루가 더 좋았다고. 저 가봤어요. 코타키나발루.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코타키나발루. 그 말레이시아요. 말레이시아. 거기는 그 자연이 너무나 멋있죠.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이랑 좀 느낌이 달라. 몰디브. 우선 나무들이 되게 그 더운 나라에 있는 나무들로 산이 되니까 영화에서 보던 느낌이 있잖아요. 막 원숭이들이 막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듯한 산. 막 혹성 탈출처럼?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막 뭐라고 표현해. 그 타잔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듯한 정글? 그런 정글이 산으로 막 보여, 멀리서 보면. 그리고 거기 골프장을 가봤는데 막 바다 안에 골프장이 있고 막 너무나 좋았어요. 바다 안에 골프장이 있다고요? 그냥 바다에서 좀 튀어나온 거지, 한국처럼. 아, 골프장이. 그냥 골프장을 치면 바로 바다야? 그래서 막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 좋았죠. 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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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 원은 네.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인데 네. 여러분이 한 단어로 표현해주시면 제가 골라서 적겠습니다. 자, 유슬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백인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분이 두 분이서 여행이라면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했는데 너무 달라서 둘이서 여행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도시랑 섞여있는 데 가고 이 친구 이제 혼자 있는 데 가고. 그렇지. 네. 나를 한 단어로. 원시림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원시림. 원시림. 맞아. 원시 나무들이 막. 그 책에서 봤던. 성악왕이요. 한마디로 성악왕. 미인은 내가 봤을 때 백인태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미인 뭐야? 얼굴 천재도 백인태. 댕댕. 한마디로 댕댕. 백인태는 사랑이다. 네. 유슬기는 사랑 그 자체. 둘이 합쳐 듀엣. 한마디로 이 백인태 둘이 합쳐 듀엣. 그렇네요. 저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깡패 할까요? 유슬기는 유슬기다 한 단어로. 유슬기는 블랙홀이다. 야, 인태님이 달달이다. 달달. 유슬기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는 보통 이게 노래를 지으니까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게는 부족하고요. 싱어송라이터 정도. 백인태는 기쁨이다. Joy. 슬기로운 테너다. 성악왕 유슬기. 성악왕. 근데 제가 성악왕은 아니에요, 솔직히. 성악왕은. 성악왕자 정도.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냥. 성악황태자? 성악왕왕왕왕. 이 정도. 그리핀돌이요? 인태님은? 전 슬리데린이래요. 슬리데린이요? 슬리데린이 그 나쁜 쪽 아닌가요? 그래요? 걔 그 해리포터 봤어요? 안 봤어요. 아하! 거기서 그 나쁜 말포이가 슬리데린 아닌가? 아, 그래요? 좀 못되게 생겼나, 내가? 슬리데린 대부분이 좀, 그죠? 이렇게 칙 생겼잖아요. 유슬기는 유슬기다가 제일 쟀네요. 유슬기는 유슬기다.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저 매겼어요. 뭐요? 백인태는 애교장인이다. 백인태는 애교장인이지. 애교 가면 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할 겁니다. 인태한테 애교 이걸로 점 찍을 거. 이렇게 돼요. 안 돼, 안 돼. 인태 씨, 그래서 빨리 한 단어로 인태를. 즐거움? 저는 즐거운 게 좋으니까. 백인태 이즈 조이? 인조이다? 네. 백인태 즐거움이다. 즐거움 가겠습니다. 백인태를 한 단어로 즐거움.
뭐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 놀러 가가지고 와 너무 즐거울 때 와 백인태다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와 백인태, 어 백인태, 오 백인태 이렇게. 네. 아, 어. 자 자신만의 소확행. 자신만의 소확행. 소확행은 꼭 작은 걸 얘기해야 돼요?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소소하면 좋죠. 저는 그 라운딩 가면 너무 좋던데. 그때 탁 펼쳐진 푸른 풀밭과 거기서 이제 고요하잖아요. 그때 쫙 치는데 공 치는 소리만 딱 나고. 소확행. 저는 노래하고 와서 집에서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제일 행복한데. 오, 그거 좋네요. 저는 라운딩. 아이고 아주 좋아요. 난 치킨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가끔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치킨을 좋아할까? 나중에 닭의 영혼들한테 혼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자면 막 닭이 벌써 닭이 뭐 한 10만 마리도 넘을 거 아니에요. 먹은 게? 네. 무슨 10만 마리를 먹어 내가? 만 마리는 넘을 거 아니야. 무슨 만 마리를 먹냐고. 만 마리는 넘지. 만 마리가 몇 년이에요? 에? 잠깐만. 10년 하면 3600일인데 네. 10년 동안 내리막을 먹어도 3,000마리인데. 그러니까 30년 먹었으니까 만 마리잖아. 내가 무슨 내 학생 때부터 치킨 먹었냐고. 이유식 치킨으로 먹은 거 아니야?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오, 하루에 두 번 먹은 적도 있잖아. 하루에 두 번 먹은 적 있지. 일주일에 보통 한 5번 먹죠. 아예 일주일에 5번까지 안 먹어. 한참 때는 정말 많이 먹어본 게 일주일 내내 먹어본 적 있지만 뭐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그럼 한 5,000마리는 5천 치킨들이 이렇게 나와서 5,000마리? 이러면서 아주 당신을 혼내줄 거야.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돼지도 나와야 되고 소도 나와야 되고 뭐. 걔네 몇 마리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마리 다 먹어요? 그런데 몇 마리 안 돼요. 오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네. 지치고 있어. 지금 저희 몇 분 됐어요? 벌써 한 40분 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왜 시간이 어떻게 확인하지? 거의 이제 한 30분 정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봤어? 아, 느낌이요? 아, 느낌이요. 네. 슬기 탐나는 능력을 그럼 제가 느낌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 감이 좋다. 네.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인태에게 탐나는 능력 한 가지인데. 네. 아, 그럼 저는 슬기에게 어떤 능력을 받았으면 좋으시겠는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슬기는 인태의 이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인태는 슬기의 이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장난으로도 좋아요. 재밌어도 좋아요. 네, 재밌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뭐 진지하게 갑자기, 네. 인태 씨는 드시면 오른쪽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합쳐 듀엣도 말하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아, 저희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4주년이라 44분만 할 거예요. 인태님은 소, 돼지, 닭 무슨 파인가요? 이랬는데 저는 돼지? 근데 저 돼지도 좋아. 아, 삼겹살 더 좋아하지. 아, 근데 다 좋아하는데? 그런가? 네. 아, 근데 닭보단 소, 돼지를 좀 좋아하긴 하네요. 아, 저의 애교를 가져가라고요? 정말 싫어할걸요? 탐이 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우암이에요. 인태의 사모님 우암이. 오. 성대모사. 아재 개그 능력이면 제 거네. 내 거 가져가라는 거네. 아재 개그. 수의탐. 수염. 이거 굳이 레이저 했는데 수염을 가져가야 될까요? 패션 센스 점점점 하신 거 보니까 그냥 옷을 못 입었다는 얘기네요. 장발을 가져가라. 오. 안광. 안광. 아, 인태님은 슬기님의 SNS 사용 능력. SNS 사용 능력. 그래, 셀카 능력. 이 녀석 잘생겨가지고, 그, 아유. 셀카에 대한 그 소지함이 없어요. 그죠? 대충 이거 앞에다가 그냥 확 찍고, 그냥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 슬기 씨가 SNS를 사진 찍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올리면은, 다른 데로 이동되고, 그거 다 슬기 씨가 가르쳐줘서 한 건데, SNS는요, 그런 게 있죠. 좀, 인태는,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탁탁! 팍팍팍 이런 스타일. 팍팍팍? 그냥 탁탁.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좀
그냥 굵은 선이고 디테일함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슬기 씨는 이제 또 반면 굵은 선보다는 되게 디테일한 느낌이 있거든요. 크게 가야 될 때에서 전 너무 좀 이렇게 가고 좀 이렇게 가야 될 때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디테일해야 될 때 또 못 디테일을 해갖고 그렇지. 네. 그렇네. 저는 사실 근데 이런 게 부러워요. 그럼 저는 슬기 씨 디테일 쓰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라 털털해야 되나 그냥 큼직큼직하게 손이 크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디테일 가겠습니다. 아 디테일. 디테일 탐나는 능력 상남자 스타일. 예를 들면 뭐 박상돈 씨 그 비춤 춰보세요. 네, 방송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를 다 적어주세요. 저는 우선 있어요. 하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휴양지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시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네. 가져가고 싶은 게 도시래. 먼저 도시를 가져가고. 아니, 말이 안 되죠? 도시인 것 같아, 그냥. 네. 도시였어. 말이 안 되고. 집은 가져갈 수 있나요, 집? 집이요? 네. 이게 가지고 싶은 세 가지라는 게 결국 약간 어떤 이런 뭐 핸드폰 뭐 이런 건데 아 작은 물건? 그렇지 여기서 집이라니 도시라니 말도 안 네 알려주세요 무인도에 네. 가지고 싶은 저희가 고르게볼게요 듀엣트 앨범이요? 무슨 듀엣트 앨범이가 있죠 이게? 저희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봐요 무인도에 가서 앨범 갖고 직접 부를게요 제가 봤을 때 듀엣 앨범 가져가잖아? 불에 태운다. 아니면 그거 칼로 쓸 수도 있죠. 이게 얇게? 네. 이렇게? 네. 그, 캐스터 웨이처럼? 네. 이렇게? 네. 생선도 그걸로 하고. 자, 핸드폰. 아, 저보고는 박상비를 데려가라고. 네. 안 되는데. 돈. 유슬기 베인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무인도인데. 예. 네. 도시. 스케일이 크다고. 서로를 데려가라고요. 무인도에 일꾼으로는 쓸 수 있겠네요. 가위바위보. 네. 드래곤볼이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나 이거 드래곤볼 말이 안 되죠. 왜요? 드래곤볼은 7개잖아요. 아, 그래서 세 개가 아니야? 아니죠. 7개죠. 그거는. 일성구, 이성구, 삼성구. 아니죠. 그게 합쳐지 하나면은 걔네들이 계속 합쳐야지. 왜 레이더를 갖고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씩 찾겠어요? 아, 7개입니다. 갑자기 변화수처럼 변론을 하신다고. 네. 드래곤볼에 대해서. 안 돼, 안 돼. 드래곤볼. 네 알겠습니다 네. 진이요? 아 요정 램프 괜찮아? 이건 괜찮죠? 괜찮다 괜찮아 진이! 램프 요정 램프 요 램프 아 좋은데 진이? 진이의 램프 좋다 근데 진이도 되면 집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이 가져오면 집을 만들어줘 진이 가져오면은 다 되지 진이 도시를 만들어줘 그렇지. 도시를 만들고 도라에몽 가져가겠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이거 좀 큰데 도라에몽 좋다 좋다 친구야 자 가자 도라에몽 자 도깨비방망이 내가 간다 도깨비방망이 갈라콘 티켓을 가져간다고 무인도에 무슨 의미가 있죠 보지도 못할 텐데 불이 잘 붙어요 너무 재밌다 네 요술램프 적었고요 도라에몽 호이포이 캡슐 호이포이 아 이거는 안 돼 이거 많이 호이포이 캡슐은 근데 집도 넣을 수 있잖아 다 넣을 수 있죠 저 호이포이 캡슐 현실성 제로라고 이제 현실성 있는 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는 뭐죠? 그 도라에몽이 쓰는 거 있어요 아 그거 네. 그렇게 하면은 나와라 마징게야 그렇지 헬리콥터 하면서 날아가지 어디로 지니만 있으면 되죠 사실 뭐 지니만 있으면 돼서 지니만 있으면 되죠 지금 이게 사실 두 가지 적었는데 거의 한 300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진이도 네. 근데 소원을 세 가지밖에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 하나에 뭐. 그런 거 하나에 세 개네. 도시가스를 깔아달라고, 무인도에. 네. 자, 어쨌든, 뭐, 여기 적었는데, 하나 더 적어야 돼요. 하나 더 적어야 돼요? 네.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닭이요? 닭. 아, 저 치킨 가져가겠습니다. 네. 근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닭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토종닭 한 마리. 다 해 먹을게요. 그러면 반 마리로 삼계탕, 반 마리로 치킨. 전 소를 가져가겠습니다. 소는 한참 먹을 수 있죠. 졌다, 졌다. 네. 오케이. 정말 이렇게 저희 4주년 맞아서 사사로운 프로필인데 굉장히 정말 사사롭게 적고 있어요. 네. 어이도 없고 정말 쓸데 없고
그냥 무의미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센스도 네. 너무 넘치셔가지고 이제 나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 스스로가요? 네 스스로가 스스로가 서로한테도 아니고 나한테? 이거 완전 자화자찬인데 나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 네. 뭐 이런 거 그래도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잘 버텼다 잘 참았다 아, 전 이거 하겠습니다 팬텀 씨와 잘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4주년이니까 네. 팬텀 싱어 출연 결정한 나를 칭찬 노래 그럼 저도 그렇게 돼요 노래를 잘 시작했다 노래 시작하길 잘했다 고맙다 노래해줘서 고맙다로 적어야겠네요 지금 40분이래요 이제 4분 남았다 예스 4분 44초에 꼭 얘기해 주십시오 44분 44초 네. 자 노래에서 고마워라고 적었고요 이태씨가 팬텀싱어 출연 결정한 나를 칭찬 여러분들 저희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런 거보다 열심히 잘 살았다 저희가 4주년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보자 네, 그 괜찮죠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 그 듀엣토 그리고 인기현상 또 이렇게 벌써 인기현상으로는 5년 그리고 듀엣토로는 4년 이렇게 저희 네 진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실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인기현상으로 콘서트 안 하는지 근데 정말 사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뭐 지금 하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이 좀 기회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코로나가 좀 있어서 그 아무래도 공연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고 저희가 다른 마음들 그리고 혹은 다른 상황들이 다 맞으면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넷의 마음은 다 진짜 엄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니까 그래도 뭐 기다려주시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하고 듀엣토로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네 항상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사랑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쵸?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사랑한다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저희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4년 동안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매번 봐주고 매번 공연을 와주고 쳐다봐주고 이런 게 저는 진짜 불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만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진짜 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뿐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진짜 아주 네 좋은 얘기였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태 씨 말대로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사랑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이런 사람 그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말이 되네. 이 말이 안 되는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시고. 안 울어요. 여러분들이 울겠죠. 아니, 여기요. 운다고 하셔. 울지 마세요. 아예 울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진짜 얼마 뒤에 이제 팬텀싱 올스타전 갈라 콘서트도 있으니까 또 거기서 제가 방송에서 불러드린 노래를 부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무대에서 불러드릴 날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차 탈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나만의 목표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뮤지컬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작품 많이 해볼게. 그리고 좋은 노래 불러드릴게. 그리고 하나 더 쓰면 인기 현상도 해보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저는 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인태 씨가 적어도 다 포함되는데 2021년에도 지금처럼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입니다. 왜냐면 네. 체력이 많이. 아, 저희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44분 44초가 지났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지났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빠이도 슬시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 빠이.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이걸 하나. 네, 저희가 이제 좀 몇 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거로도 저희가 볼게요. 먼저 이거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진득하게 4년 넘게 좋아한 건 굉장히 처음이라는 것. 아하. 오, 너무 이쁜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크 다 드시래요. 이게 좀 남기면 불편하니까. 다 먹으라고요? 바라하시는 거 다 하시라고. 노래 길만 걸으라고. 제가 또 4살 축하해요. 4시간 더 해달라고. 네. 저희 마음도 그렇지만. 네, 또 다른. 네, 그렇죠.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4시간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네. 핸드폰이 꺼질 거예요. 자, 14일 콘서트 다녀와서 지금도 꿈꾸는 느낌이라고 해주셨고요. 맨날 하는 소리인데 오늘은 더 진심 담아서 말해요. 노래해줘서 고맙고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뒤에 또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건 다 여러분들이 저희 곁에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태님 뜨거운 거 드시는 줄. 호호 불었니? 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브이라이브는 할 때마다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해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아니요, 뭔가 이렇게 뭔가 어색해. 차라리 제 말은 직접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상황이 안 되면 직접 앞에 계시면은 막 이렇게 호응도 하고 같이 뭐 보면서 아유 할 텐데 뭔가 이게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게 뭔가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남기시는 거지만 네. 실물로 존재하는 게 이런 아닌가? 느낌이에요. 저희 노래, 저희 듀엣 노래를 음원으로 들을 때와 라이브로 들을 때 그런 차이랄까? 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 실물로 있는 돈이 아니잖아. 이 가상에 그 액수가 적힌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보느냐, 실제로 보느냐. 근데 노래선에 있는 돈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이제 있으면 숫자로만 있으니까. 우리 팀명을 뒤에 돈으로 지을 거 그랬나? 뒤에 돈 좋다. 농담입니다. 네.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으니까요. 계속 있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지방에도 공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4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작년 올해는 진짜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주식은 팔아야 돈이라고. 네. 허그, 네. 허그. 한번 아, 저 화면으로요? 이렇게. 아, 네, 안아드리죠. 네. 거의 이 정도면 혼자 앉는 건데요. 둥가, 둥가, 둥가. 네. 아우. 아, 효, 네. 네, 어쨌든. 4주년 맞아서 브이라이브 오랜만에 했는데. 네. 그거 잘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잘하는 게 뭐야? 애교요. 아. 큐 막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잘 못해요. 인태 씨가 너무 안 하니까 이런 가식적 나라도 해야 돼서 한 거지. 가식적인 세럼. 네, 얼마 전에 그죠 네이버 나우에서 인태 씨가 너무 부끄러워하길래 잘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옆에서 맨날 하면서
아, 근데 그 방송은 못하겠네. 보통 철면피가 아니면 못하겠던데? 그렇지. 아무튼 네, 빨리 이 건강도 찾으시고 상황도 좋아져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공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5주년은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저희 뭐 백신 접종하기 전까지 꼭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듀엣티에서 사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저희 분들을 더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맞으니까 듀엣티 여러분들부터 진짜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뭐 그죠? 아니 제가 멍석을 깔아놓으면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를 키면 못 하는 거예요. 멍석을 깔면 그 위에서는 하지 막 끼우 막 이런 거 하는데 카메라를 키면 이게 못 하겠더라고. 아 그러면 몰래 카메라로 해야 되구나. 그럼 잘하죠. 나도 모르게 했다가 이제 이게 뭐야? 유슬기 너 이 자식! 뭐 약간 제가 언젠가는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슬기 백인타 듀에터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년 감사합니다. 아 이태 씨한테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계속 이러면서 이거는. 아, 그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트 3종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지.